걷기의 기본 자세는 앞에서 본 자세와 옆에서 본 자세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본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자세는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고 두 팔과 두 다리가 11자형이 되면 되겠습니다. 숨쉬기만큼이나 원초적인 움직임이 바로 걷기입니다. 사람이 모습이 다르듯 걷는 모습도 가지각색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하는 동작인 걷기, 과연 올바른 걷기 자세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잘못된 걷기 모습입니다. 등은 바깥쪽으로 굽고 목은 앞으로 쭉 빠진 자라목 형태가 되어 전체적으로 중심축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는 목을 바로 세우고 턱은 살짝 당기며 눈은 10에서 15cm 앞을 바라봅니다. 가슴은 내밀고 엉덩이는 뒤로 빼지 않고 몸은 항상 곧게 세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걸을 때 지면에 닿는 발동작입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전체가 닿고 마지막으로 발의 앞끝이 들리는 순서로 걸어야 합니다. 오른발 앞으로, 스스로. 이때 발을 들을 때의 이 각도가 135도 정도. 왜냐하면 그 각도를 너무 굽히면은 효율이 없이 무릎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땅에서 가까이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걸을 때 발등과 발목의 각도는 135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보폭은 신장의 35에서 40%가 적당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걷기의 구분 동작을 통해 몸의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몸의 무게중심은 발뒤꿈치에서 발바닥 바깥 부분으로 이동됩니다. 그 다음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순서로 옮겨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다른 쪽 발로 이동되면서 다시 발뒤꿈치에서 발바닥 바깥 부분,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순서로 이동됩니다.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반복하여 연결되는 것이 올바른 워킹 방법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른 걷기 동작입니다. 우선 왼발을 자연스럽게 내밀면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가져갑니다. 발뒤꿈치를 힘있게 땅에 내려놓으며 발목에 추진력을 싣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움직여 체중이 왼발 뒤꿈치와 오른발 앞부분에 똑같이 나눠지도록 합니다. 체중을 왼발로 옮깁니다. 왼쪽 다리는 곧게 뻗은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가져옵니다. 보폭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오른발을 너무 멀리 내딛지 않도록 합니다. 2단계처럼 오른발의 뒤꿈치부터 힘있게 지면에 내려놓습니다. 걷기에서는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체내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운동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